장기요양 등급 받고 생활자금이죠. 재가급여로 인해서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엘사생명. 일단은 3월 30일까지 70만원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급여하면 보호망, 보호망 하면 치매보험인데요. 예전에는 치매보험, 치매 진단을 받아야지만 치매 진단비 혹은 생활자금, 특히 여기서 말씀드린 우리 CDR 점수 1점이나 2점, 3점으로 인해서 경증, 중증도, 중증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하지만 요즘에는 제가 급여, 시설급여로 가입을 해가지고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해서 매월 생활자금 70만원까지 언제까지요? 90세 만기로 업계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엘사생명이 이번 달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자, 타사도 장기요양 등급 받고 재가급여 90만원, 70만원, 50만원짜리 모든 보험회사가 요즘에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생활자금 70만원, 90만원이 10년 확정형 혹은 120달만, 120회죠. 10년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요, 장기요양 등급 받고 나서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사는 그러면 엘사생명처럼 왜 똑같이 안 맞는 거죠? 그러게요. 엄청난 손해율, 역마진, 여러 개를 감안해서 상품을 절대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업계 유일무이하게 국내 최초로 지금 딱 한 군데인 엘사생명만 50세든 40세든 60세든 장기요양 등급 받고 90세까지 매월 70만원씩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년이면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 그런데 50세 때 장기요양 등급 받아봐요. 40년이면 요거 돈이 얼마야, 돈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장기요양 등급 받기 정말 때려 죽어도 힘들어. 근데 장기요양 등급 받는 게 힘들까요? 중증 치매 받는 게 힘들까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I60서부터 69까지 내외관 진단을 받으셔야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진단을 받았고 호전이 되지 않았으니까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21가지 노인성 질환 진단을 안 받으신 분이라면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 혹은 예전에 디스크 수술이나 진단 받으셨던 분들 혹은 관절 수술이나 줄기세포 이식 수술 혹은 인공관절 치아 수술 받은 분들은 3등급 4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각 도시마다 시구마다 솔직히 어떤 도시는 잘 받고 어느 도시는 못 받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한 가이드라인으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로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 혹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가 지금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심사 기준이 좀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 받고 딱 10년 확정보다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다가요 내가 20년 납입한 후에 필요 없어서 해지해도 젊으신 분들은 100%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연세 드신 60세나 70세 분들도 80%나 90% 이상 환급률을 자랑하고, 중간에 납입하다 사망을 해도 계약자 정리금 혹은 책임준비금으로서 납입한 웬만한 부분들을 해지 환급 기준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월 6일이에요. 일단은 3월 31일까지 앞으로 25일간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다음 때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60세까지는 7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된다는 내용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장기 요양 등급 받고 재가급여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은 엘사생명의
제가 급여를 먼저 선택하세요. 선택.